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할 때 도움되는 확장 기능을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익스텐션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시점부터 조작감이 확 달라지니까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익스텐션을 소개하기 전에 공통적인 설치 방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텐션의 링크들은 설명란에 모두 남겼습니다. 링크를 복사하여 스테이블 디퓨전의 익스텐션에서 인스톨 프롬 URL을 선택하고 주소를 붙여넣기 한 후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꼭 인스톨드 탭에서 체크 포 업데이트 하시고 어플라이 앤드 리스타트 UI 버튼을 클릭해서 UI를 재시작해줘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익스텐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그 컴플리트입니다. AI 생성에서 프롬프트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프롬프트에 정확한 태그를 사용하면 구성과 일관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그 컴플리트는 프롬프트 입력할 때 프롬프트에 자동 완성 힌트를 표시합니다. 프롬프트에 몇 글자만 입력해도 힌트가 나오고 또 입력한 프롬프트를 AI가 더 잘 인식되게 변환도 해줍니다. 일부만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을 보여주어서 쉽게 일관성 있는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프롬프트입니다.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설치하면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는 무작위 또는 조합된 프롬프트를 지원하는 익스텐션입니다.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이렇게 다른 헤어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션 와일드 카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직접 만들지 않고 챗GPT에게 캐주얼 패션 리스트를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와일드 카드 형식에 맞게 이렇게 써달라고 합니다. 리스트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후 이 경로에 넣으면 됩니다. 추가된 와일드카드는 와일드카드 매니저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를 이용하여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와일드카드 사용할 때는 언더바 언더바 그리고 텍스트 파일명을 적고 언더바 언더바를 적으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다른 패션으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와일드카드는 장소, 패션, 그리고 외모 등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렛입니다. 컨트롤렛은 스테이블 디퓨전에 추가적인 조건을 추가하여 디퓨전 모델을 컨트롤하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컨트롤렛은 다양한 분석 방식을 지원합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컨트롤렛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위 카드를 클릭하여 상세 설명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컨트롤렛은 다양한 작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애프터 디테일러입니다. 애프터 디테일러는 이미지 생성 시 부분 영역을 더 디테일하게 보정해주는 확장 기능입니다. 애프터 디테일러는 디테일러와 비슷하지만 두 개 모두 사용해본 결과 저는 애프터 디테일러가 훨씬 보정도 잘 되고 간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애프터 디테일러를 클릭하여 펼치고 인앱을 체크하고 아래에서 모델을 선택해줍니다. 얼굴만 보정할 수도 있고 손만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모두 한 번에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퍼스트와 세컨드로 나눠서 하나는 얼굴을 선택하고 하나는 손을 선택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동일한 시드를 넣고 생성한 이미지에서 애프터 디테일러를 사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익스텐션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또 유용하고 멋진 익스텐션이 있으면 이쁘게 포장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